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장 2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66절까지 계속 나오는 성전의 기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시작하는 기도. 성전과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능력과 회복과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와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순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이라 해도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누리는 거죠. 기도의 대상,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주 기도문과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맥락이 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말씀의 확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당연히 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성전과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결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 인간이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잘하는 사람은 상주고 나쁜 놈은 벌주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섭리대로 우리를 돌아보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피했을 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비참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성전을 품고 기도하거든 돌아올 기회를 주소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노래하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 그 원리를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지금 보세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펼쳐진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것을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재앙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우리는 기도 대신에 사람의 방법을 생각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렇게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오늘 기도 내용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아무도 도망 못 가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이방인이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할 때에 소문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복을 성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불전도라고 그럽니다. 기도와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한 부분도 아마 드물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하고 나갔죠. 여호와여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나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보장을 합니다. 내가 저 적들을 네 손에 넘겼다. 옛날 성경 말씀해 보면 네 손에 붙인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늘 내 손에 붙였다. 누가?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원리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속의 주인의 자리, 그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이르는데 왕위를 이어갈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뒷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입니다. 빛이 비추는데 캄캄한 데로 등불을 들고 안내하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요. 오늘 성전의 의미와 은혜에 대하여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타협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유일한 영원한 방법이 예배요 성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다.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유일한 방법.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 쪽에서 기도해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행복할 수가 없거늘 그 말씀 하늘의 하나님을 들으시오 누구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성전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탄의 그 존재를 이기는 방법 십계명에 처음 시작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주제가 그 말씀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진정한 해방이 되고 이 재앙 맞는 시대에서 이겨라. 벗어나라. 탈출해라.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